빛이 조금이라도 안 보여요. 그렇네. 저 귀신 본 적도 있어요. 네? 귀신을 한번 봤어요, 이 집에서. 아, 진짜? 네. 어디서? 어디서? 여기 여기 지금 이 카메라 감독님 앞에 이 자리에. 거짓말, 귀신을 어떻게 봐요? 어떤 귀신이었어요? 아, 그냥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딱 자다가 이렇게 딱 눈이 딱 떴는데 여자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가셨어요. 제 생각에는요, 숨기시고 와서 이렇게 주무실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보는데? 놀란 게 여길 본 거예요. 동공에 남아있는 어떤 착시였나요? 놀란 게 여길 본 거야, 저길 보고. 박사하실 때 사진인가? 에이. 아, 여기서 저 아. 박사님이랑 저런 사진 있죠? 아니, 박사님 친구 가장 진하게 하셨네요. 네. 메이크업은 포기 못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다 들어가볼까요? 들어가시도록. 오빠, 옷좀 되게, 오. 되게 수수하다. 오, 수수하다. 아, 눈이 보세요. 어, 너무 저희. 아, 너무 무역학. 아, 봐봐요. 아, 대단하시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홍진영. 한류를 통한 문화 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 요거 석사학위 논문. 요걸로 석사 받으셨어요. 네. 석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셨습니다. 아, 근데 일단 축구공을 한번 봅시다. 일단 소품. 잠깐 잠시만요. 네.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옷방을 제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아, 잠깐만. 우시영 씨 축구 좋아하죠? 예? 축구 좋아하죠? 아, 저는 뭐 보는 거 당연히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합니다. 예. 누구 예. 사인볼입니까? 아, 이거요? 예. 아. 이거를 제가 언제 받았더라? 네. 생각이 안 나요. 되게 오래전인 것 같고요. 대구도 좋아하고. 대표. 대구도 국가 좋아하고. 대표. 이게 직접 받은 사인볼입니다. 아, 이훈재 선수도 있고. 네. 보통 뿌리 아닌 게 국가 대표 감독님, 형, 수석 코치. 그다음에 뭐 다 있어. 다 이훈재 선수부터 해서. 잡아. 아, 직접 받은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분이 받아서 준 거예요? 뒤에서 웬만하면은 형 이건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 대한민국 국가대표 모두 혼이 담긴 사인볼입니다. 그거 언제 받은 거죠? 그거 언제 받은 거죠? 어떤 분이 줬다는 것은 그분이 보통 정성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랬다네요. 다들 지금 검색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이쪽 의상은 또 무대 의상입니까? 어, 이거 무대 의상인가 보다. 화려해요. 아, 네네네. 어. 최근에 이제 활동했던 부기맨. 아, 부기맨. 네, 부기맨 어. 했을 때 입었던 의상들이에요. 네. 무대 이게... 의상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스타일리스트가. 초오신 건가요, 그럼? 데코, 데코. 왜냐면 그래. 우리 옛날 가수들은 무대 의상이 집에 있는데 요즘 가수들은 없거든. 아시네요. 없 네.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으니까 되게 신기해가지고. 자, 나가서 보시죠.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뭐야 저게? 아니 대부분 양주 아니에요, 양주? 와, 이거 너다지다. 드리지. 어, 되게 귀엽죠? 네, 그렇죠. 소주를 저렇게 예쁘게 진열한 또 진열장 처음 봐요. 어, 되게 한국적이고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네, 그렇죠. 어. 근데 미니어처는 안 팔아요 시중에. 네. 그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선물 구해? 받았어요. 아~ 요 소주 브랜드에서? 예, 예. 브랜드에서. 어, 이거 누가 아무나 선물해줘요? 아, 아무나는 안 해주죠. 전화해서 그러면. 달라고 하죠. 저니까. 너무 매력 있어. 어, 진짜. 근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이 나무는요. 네. 돈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막 입이 막 이렇게 막 지금 많이 막 뻗고 있어요. 돈나무? 네.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근데 나무 이름이 돈나무예요, 진짜? 돈나무예요. 얼마 전에 금전수라고. 네. 어, 진짜. 올 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잘 자라더라고요. 같이 진영 씨랑?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엊그저께 행사하다가 코피 났어요. 너무 일이 많이 많아서. 몇 개 돼요, 보통? 그러니까 그날, 많이 하는 날은. 그날 다섯 개 정도 하고 있을 때. 얘는 아, 그래도 이제 자주 닦아주나 봐요. 예, 예, 얘는 되게 합니다. 반칙 반칙. 네. 어디다 놔줬어요? 어디다 놔줬어요? 이거 꽃집에서. 그녀 오기야 키우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저희도 부엌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 이 약간 리뉴얼을 해서 집이 깔끔해진 상태죠? 그러니까. 야, 밑에 집 봐, 집. 야, 밑에 집 봐, 집. 집, 아, 진짜 뭐 집 인생이네요, 집 인생. 그러니까 뭐야. 너 정말 짜나는 인생이구나. 야, 밑에 봐, 봅시다. 자, 보자, 봅시다, 하나씩.
양파즙. 예, 이제 이게 혈액 순환에 좋더라. 아, 양파. 그 양파도 빨간 양파를 드셔야 돼요. 아, 진짜? 아셨어요?